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소셜 네트워크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있긴 있으시네요. 네, 한 분, 딱, 아, 두분 보였어요. 자, 그 다음, SEO라고,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제가 들어본 적 있으신 분이라고 여쭤봤어요. 한분 있으시네요. 두 분, 세 분, 예. 다섯 분이 채안 되시네요. 자, 오늘, adapt, 순응하고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도태돼서 사라질 것이냐?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유인환입니다. 자, 저희는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고 작은 국내 중소기업들, 직접 생산을 하고 제작을 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해외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본인들 제품을 가지고 이 사업에 신청들을 하셨을 때 마음 한켠으로 정말 뿌듯함이 느껴졌었어요. 한국 사람들 참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 멋진 아이디어로, 그다음에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런 아이템들, 이런 아이템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건 팔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이번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 여건상 일할 인원들도 많지 않고요. 특히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다음에 처음 접하는 해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마켓 트렌드에 대한 이해의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 던져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SEO였어요.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 자,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에 TEDx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SEO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자, 이게 국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현실을 구글 vs 네이버 이두 개로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자, 제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카메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많으시죠? 캐논에서 새로 나온 캐논 5D Mark III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자, 네이버 검색 결과 한번 보죠.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자, 익숙하신 페이지죠? 전부 광고죠? 전부 광고, 전부 광고예요. 자, 이 광고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제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전부 광고예요. 자, 두 번째 구글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보통 구글 첫 번째 페이지 보면 광고가 한두 개씩 끼어 있긴 해요. 자, 근데 이 제품은 방금 갓 나온 제품이라서 그나마 광고가 하나도 없이 순수한 검색 결과로만 첫 번째 페이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늘 사용하고 있던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 사용하실 때 보통 어떤 작업을 제일 먼저들 하세요?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넷스케이프 같은 브라우저를 키시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이 어떤 것들이죠? 메일 확인, 뉴스 보기, 뉴스 보기, 그다음에 인기 검색어, 그죠? 예? 방금 무슨 이야기가 들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로 등록해 두실 만한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자, 어떤 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자, 80%가 넘는 사용자들이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인터넷 세션을 가장 먼저 시작한다라는 리서치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첫 번째 질문, 소셜 네트워크. 자,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소통의 통로로서가 아니라 검색 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 80%를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검색 엔진. 자,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퍼센티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가장 먼저 월드와이드. 자, 짐작컨대 구글이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0%가 조금 넘는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구글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 MSN에서 만든 검색 엔진이죠. 빙이고 세 번째가 야후예요. 자, 어느 나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하고 문화권이 가까운 아시아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시아. 아시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죠? 95%를 육박하네요. 95%. 그 다음이 야후고요. 빙이고요. 아까 월드와이드 자료를 봤을 때 없었던 검색 엔진 하나 더 떴어요. 바이두. 중국이죠. 자,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자, 일본은 조금 달라요. 밑에 수치 잘 보세요. 70%가 조금 안 되는. 그죠? 자, 다른 전 세계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야후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빙이 따라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북한 사람들은 어떤 검색 엔진을 이용할까? 네이버. 네이버. 또 야후. 자, 답이 여기 있습니다. 구글이네요. 역시. 구글이 95%가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야후.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바이두가 있네요. 바이두. 중국 검색 엔진이 그 세 번째 등록이 돼 있고요. 자, 여러분들 매일 쓰고 계신 우리나라. 어떨까요? 아, 중국이네, 중국. 예. 중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글이 점유율이 2등인 나라. 중국이에요. 바이두. 바이두가 1등이고요. 두 번째, 구글, 야후. 빙. 그 다음 대한민국. 구글, 네이버, 다음, 야후, 빙, others. 자, 제가 재밌는 검색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소셜네트워크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김연아 다들 좋아하시죠? 국민 여동생. 자, 제가 김연아라는 검색어를 김연아 선수가 그 동계올림픽에서 숏게임을 마치고 월드레코드를 기록했을 때 기록한 순간 한 2, 3초 뒤에 제가 검색을 했어요. 검색 결과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예요. 김연아라고 쳤더니 자, 김연아 선수에 대한 뉴스들이 나와요. 그죠? 이전에 그 신문에 실렸던 뉴스라든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김연아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김연아에 대한 사진들, 캡처됐던 사진들 이런 것들이 나열이 돼요. 자, 이게 구글 검색 엔진에서 김연아라는 단어를 쳤을 때 결과고요. 자, 두 번째, 트위터에서 제가 김연아라는 선수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한번 볼까요? 역시 김연아, 김연아 1위예요. 와우, 김연아. 그 다음에 she named it. 그 다음에 보시면 78.50 world record. 어때요? 똑같은 키워드로 제가 검색을 했는데 트위터에서는 몇 점으로 김연아가 1등을 했는지 그 몇 점이 월드 레코드인지까지 검색이 돼요. 어때요? 조금 다르죠? 다른 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난 10년 구글 전 세계를 아직까지 마찬가지 아직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 검색 엔진이 상대가 없었어요. 지난 10년간. 그런데 요 근래 와서 구글이 상당히 바빠요. 원래 대표 CEO도 한번 중간에 또 바뀌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페이스북. 자, 첫 번째 시작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트위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트위터. 자, 트위터가 가져온 게 방금 뭐였죠? 리얼타임. 리얼타임. 검색 엔진의 패러다임을 트위터라는 작은 서비스 하나가 바꿔버렸어요. 구글은 검색 엔진 구조상
여러분들이 1초 전에 올린 내용, 1시간 전에 올린 내용을 절대로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그게 구글 검색 엔진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그런데 트위터라는 조그마한 서비스가 하나 생겨서 이렇게 어떤 서비스보다 빠른 정보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검색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구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구조상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이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다가 막대한 금액을 주고 구글 리얼타임 서치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구글 리얼타임 서치 혹시 써본 적 있으신 분? 예, 안타깝게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 저기 계시네요. 예. 그런데 결국 오래지 않아서 사용자의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리얼타임 서치 결과를 받아오지 않고 서비스도 종료를 시켜버렸죠.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페이스북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구글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페이스북의 서치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자, 구글은 여러분들 구글하고 네이버 둘 다 검색 기능이 있어요. 그죠? 자, 구글이 뭐 하는 회사죠? 검색 엔진 회사인가요? 대부분 제가 구글이 어떤 회사냐고 질문하면 검색 엔진 회사라고들 대답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구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웹 회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회사예요. 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네이버는? 네이버는 구글 같은 그런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 회사인가요? 예. 네. 또 직설적으로 광고 회사라고 대답을 하셨네요. 맞아요. 뭐 광고 회사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검색 기능이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검색 기능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예요. 말 그대로 포털 사이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신디케이션해서 한 사이트에다 보여주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검색 결과를 바꿔요. 아까 제가 캐논 카메라를 검색했을 때 캐논 카메라, 자기들이 광고, 돈 많이 내는 회사들 첫 번째 페이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광고 회사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검색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기들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검색 회사예요. 자, 그런데 구글은 말 그대로 이런 올게닉한 한국하고는 조금은 다른 순수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지난 10년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죠.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구글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미처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구글은 우리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여러분들 계신 부산에서 스타벅스를 검색했을 때 구글.com에서 보여주는 검색 결과랑 미국 세로세에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페이지랑 같을까요? 다를 것 같습니까? 달라야 돼요. 만약에 같았다면 구글은 지난 10년간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위치에서 또 여러분들이 구글 서치 쿼리 창에다가 관심 있는 키워드 치셨던 그런 키워드 정보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검색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키워드들, 이 사람이 검색하고 있는 위치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구글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검색 결과였어요. 자, 그런데 구글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회사가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뭐죠?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뭘 가지고 있죠? 휴먼 데이터베이스. 정답, 휴먼 데이터베이스. 저를 알아요, 페이스북은. 처음 인증 과정을 통해서 제 전화번호조차 알고 있고요. 제 친구들, 제 출신 학교, 제 관심사, 제가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진, 패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검색 결과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빙.com에 제가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예요. Canon 5D Mark III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더니 지금 검색 결과 한번 봅시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광고고요.
오른쪽 보시면 에즈에서 이제 또 광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전부 다 구글하고 똑같은 순수 검색 결과예요. Canon 5D Mark III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보다 보니까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엔진 페이지인데, 낯익은 이름이 하나가 보여요. 뭐죠? 밑에 보시면 콜린 상균 김 likes Canon cameras 해서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Bing.com의 검색 페이지인데 여기서 이런 검색 결과를 보여주네요. 자, 이게 뭐죠? 이게 소셜 서치예요. 소셜 서치.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시장 장악률이 야후보다 낮았어요. 검색 엔진 시장 장악률이 야후보다 낮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에 손을 내밀었어요. 손잡자 우리. 구글이 할 수 없는 거 소셜 서치 한번 기능 만들어 보자. 그래서 손잡았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만에 야후를 앞지르고 2등 검색 엔진으로 올라왔죠. 자, 구글이 질 수 있어요? 구글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따라서 만들기 시작했죠. 그죠? 지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질 수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오늘이 4월 20 며칠이죠? 41일. 다음 주에 야후와 손을 잡기로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 소식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가 검색 결과를 쉐어하기로 했어요. 자, 앞으로 이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가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를 쉐어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정보를 같이 나누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들이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인기 검색어 또는 여러분의 관심사를 네이버 형한테 물어보고 있을 때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빨리 치열하게 진화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 어떻게 적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네, 맞아요. 영어. 어렵죠. 자, 답은 간단해요. Work. 공부해야 돼요, 공부. 공부하고 일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드려야 되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검색 엔진이 원하는 게 뭔가라요. 뭔가. 검색 엔진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떤 데이터를 원할까? 제가 오늘 몇 가지 화두를 던져드렸어요. 자, 첫 번째가 리얼타임이었어요. 리얼타임. 실시간 정보. 실시간 정보를 원하고 있다. 두 번째, 소셜이에요. 소셜. 아까 좋은 대답해 주셨죠. 퍼스널 인포메이션. 그죠? 자, 마지막은 SEO예요.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이에요.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 자, 이런 검색 엔진이 원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작업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 글로벌 비즈니스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이제 뜬구름만 잡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 Do the Google. 자, 웹스터 백과사전에 구글이라는 동사가 하나 새로 등록이 됐죠. 구글이 그냥 회사인가요? 아니요. 검색하라라는 동사예요, 동사.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뭐 평소처럼 소셜도 하시고 여러 가지들 하시잖아요. 그죠? 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것들이 검색이 되는지, 여러분들 전화번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보내셨던 엑셀 파일, 장담컨대 제가 구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구글이 여러분들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을 해보세요. 전 세계 90%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여러분들도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접근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중소기업 그 컨설팅을 하면서 만났던 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예요. 예, xtoy.com이라는 회사인데 15년째 유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내고 있는 회사인데 웹사이트, 영어로 된 웹사이트를 만든 지 15년 됐대요. 자, 안타깝게도 구글에서 하나도 검색이 안 돼요. 단 한 페이지도. 15년째 웹 호스팅비를 내고 있고 멋진 영어로 만들었는데 하나도. 여러분들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싶으세요? 자, 글로벌 시장 순응해서 살아남으시느냐 아니면 도태돼서 사라지시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